아미 여러분들밖에 안볼 테니까 아미 여러분들과 관련된 그런 말을 쓸까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앞글자에 두 글자 아미를 써야겠죠. 옴메? 옴메? 어렵구만. 아 보이시나요? 아, 잘 보이는구만. 아미. 달달한 냄새.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마카롱이랑 초콜릿 어떻게 한번 드셔보십시오. 아미. 아미라고 썼습니다. 아미, 그리고, 잘 지내. 아, 뭔가 잘 지내. 좀 그렇고, 뭔가 떠나는 사람 같잖아요. 역시 사랑해가 또 제격인데 사랑해는 세 글자 그럼 두 글자가 또 부족하니까 그렇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. 아미 사 생각도 어렵네. 고수들이 하는 거였구나. 아미 사랑 존댓말을 쓰면 되는 거였죠. 그리고 마무리는 운매 우리 사랑해요. 그리고 하트 완벽하다. 아 완벽하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달 뭔가를 또 들고 나타날 테니까요. 여러분들 다음 달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